올 가을에 열리는 북한 예술단의 공연 일부를 광주에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문체부 장관의 발언이 관심을 끌었는데요. 북한만 오케이 하면 성사될 정도로 논의가 상당히 진척돼 있습니다. 송정건 기자입니다. 4.27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평양에서 열렸던 남한예술단의 공연 봄이 온다입니다. 당시 공연을 관람한 김정은 위원장은 가을엔 서울에서 공연하자고 깜짝 제안했습니다. 이 제안이 나온 직후부터 세계수영대회 조직위원회는 북한예술단의 광주 공연을 정부에 여러 차례 요청했습니다.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과의 면담에서 도종환 문체부 장관이 가을 공연 얘기를 먼저 꺼낸 걸 보면 이 요청을 수용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광주시와 수영대회 조직위는 문체부의 요구에 따라 공연 후보지 추천까지 마쳤습니다. 상징성이라든가 저희 대회와 관련성이라든가 그걸 생각해서 이제 ACC 또 광주여대 체육관 정도를 저희가 이제 그 추천을 해드렸죠. 문화전당에서는 비엔날레 북한미술전이 열리고 광주여대 체육관은 수영대회 개막식 장소라는 점에서 어디든 의미가 남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북측이 아직 공연 일정마저 통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섣부른 기대일 수도 있지만 북측만 동의한다면 광주 공연이 성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된다면 평화도시로서 광주의 이미지를 높이고 내년 세계수영대회 개최를 국내외에 알리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